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가끔 공동묘지를 가곤 한다. 많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곳이다. 나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곳이기도 하다. 기대 수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특별한 보너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근본, 때론 시간은 무한한가 유한한가, 그러면 시간은 무엇인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 모두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내가 이루어낸 일들이다. 하지만 시간만 흐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나이 먹는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른이 되어가야 한다. 하지만 난 아직 멀었다. 다만 똥구멍으로 나이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처신해야겠다. 까마귀를 죽음의 여신이라고도 한다. 몸의 색깔은 광택이 있는 검은색, 부리가 굵고 날카로운 조류다. 저 새들은 주어진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하루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나 생각해본다.